예, 좀 더 영적인 일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일에는 두 가지로 이렇게 대별할 수 있습니다. 육적인 일이 있고 또 반대로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고 또 영적인 일에 집중하게 될 때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그 암투병 하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80이 넘으신 분인데 80평생 동안에 이제 믿는 것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랬던 분입니다. 근데 그 따님의 기도, 평생의 기도가 응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연약해졌을 때 그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했더니 영접하고 이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족들이 너무 기쁘니까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그 찍은 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 가족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님, 세례 받으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80 넘으신 분이 대답이 걸작이에요. 그죠? 영과 영이 만나는 영적 사건인데 어떻게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느냐. 참 멋지지 않습니까? 세례받는 사건을 이분은 영과 영이 만나는 자신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영적 사건이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어찌 느낌이 없을 수 있겠느냐. 초신자지만 정말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 사건이라는 걸 느낀 거죠. 그죠? 파악하고 있는 거죠. 영적인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영적인 싸움을 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도 할 때 보면요, 이렇게 허드레로 하는 사람들은 죽어라 뛰어다니기만 하는데 그 사업도 어느 단계가 넘어서 버리면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걸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파악하고 영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정도 이렇게 겉으로만 조건만 다 맞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영적인 사건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영적인 데 집중하게 될 때 비로소 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영적인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예배, 기도, 선교. 이게 하나님 만나는 사건인데 그게 다 영적 사건 아니에요? 예배가 이건 뭐 영적인 일이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 이게 영적인 일이죠. 선교, 이게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예배, 기도, 선교 이게 집중하고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건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있다. 그 얘기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저버리고 육으로만 매달려 가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초기, 믿음의 처음 믿게 되면은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말씀 믿어져요. 참 묘하죠. 이전까지는 읽어도 지루하기만 하고 뭔 소리인지도 몰랐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보면 말씀이 막 믿어져요. 동시에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한다고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이렇게 육신으로 살매 불편해져요. 1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그리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슨 뜻이에요? 육신대로 살면은 옛날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잠깐 불편해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게 참 불편하다고요. 뭐가 안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이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종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어색하고 여기 보니까 빚진 자다. 뭔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그 빚진 의식 같은 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얘기인데 이 기도하게 될 때 기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의 기도의 심화적인 내용인데 오늘 성장을 위한 초점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영을 위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육을 위한 기도도 있느냐?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육을 위해서 기도해요.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몸을 따라 사는 인생이 있고요. 몸을 따라 사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몸의 행실을 이루기 위한 기도. 이게 뭐죠?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인정받을 것인가? 높아질 것인가? 예수님 제자들도 초창기 때 보면은 이게 몸의 행실을 이루는 기도만 했잖아요. 맨날 그런 것만 구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변화가 되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기도.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을 살리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도 기도 다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일본에 불교가 들어가서 이게 좀 이상한 대로 빠진 거를 남묘 호랭개교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남묘 호랭개교. 그 부산 쪽이나 이쪽 가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서울에도 있나요 요즘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어디 경상도 쪽 가면 꽤 많았어요. 외색 종교라 그러는데 불교의 뿌리는 뭐 내용은 간단해. 아침마다 뭘 외우면 주문 외우면 안 되는 일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좋아하는 탤런트가 이거 믿거든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자 탤런트였는데 남미 호랑개가. 그래서 내가 이걸 좀 연구를 해봤어요. 뭔가 했더니 내용 자체가 거의 100%예요. 다 육적인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면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다 나. 그거에 남미 호랑개가.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육을 위한 거죠. 몸의 행실을 살리는 기도. 이런 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인 기도, 이방적인 기도, 교회 안에서도 초창기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무슬림 같은 거 보세요. 무슬림 소녀가 그 소년이 유튜브에 올린 거 보니까 모든 크리스찬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걸 위해 싸우겠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파괴적이고 죽음이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아닙니까? 15절 보니까 이걸 무소하는 종이라 했어요. 무소하는 종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불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노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뒤흔드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육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슬림 같은 요즘에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뭐 수업 시간에도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요. 수업 시간에 엎드리고. 왜냐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무서워서. 안 하면 뭐 벌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감시하고. 같은 무슬림이 있으면 쟤 안 한다 그러면 또 뭐 어떻게 해코지를 하는가 봐요. 그죠? 그래서 그거 보고 그러는 거죠. 다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고 두려워하는 거고. 이런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건 종의 영이죠. 종의 영. 무소하는 종의 영.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이 말세의 특징이 나오는데 말세의 특징이 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읽으면서 이거 그냥 쉽게 이해가 되던가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대요. 그럼 우리는 말세에 고통 그러면 요한계시록 생각나가지고 뭐 땅의 3분의 1이 뭐 죽고 뭐가 벼락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건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러는데 고통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거.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 되면 그게 고통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자기 자신의 몸의 행실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 3장 2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고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돈 하면서 그걸 놓고 기도할 때 그게 오히려 고통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기도 있잖아요. 뭐 교만한 기도, 비방하는 기도.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그거 아세요? 이렇게 인터넷 웹사이트 갔다 오면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막 나 비방하면서 기도해요. 막 누굴 욕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대 자기. 그다음 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면서 막 기도한대요. 아,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러고 뭐 저런 교회는 망하게 해서 기도한다 이러고 그게 어떻게 성령이에요? 그 이상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 말세가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납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전부 다 뭐냐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거. 이게 육적인 기도거든요. 이게 초창기 때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이게 양자의 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기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사랑과 평강과 기쁨.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과 평강과 기쁨. 사랑은 뭐죠?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사랑이 나오는데 허다한 죄를 용서하고 덮는 기도. 요셉이 그런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고 스테반이 그런 기도하잖아요. 사랑의 기도거든요. 이게 사랑 영적으로 기도하는 건데 사랑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고 평강이 와요. 그러면 허다한 염려를 덮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이게 죄가 문제 아니에요? 사랑이 오면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고 우리 염려 문제 아니에요? 맨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래서 고통하는 때가 온대잖아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의 특징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게 다 고통이래요. 자기 자신 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고통이래요. 그거 갖고 아무리 죽어라 기도해도 고통이래요. 그게. 그런데 평강이 오면요 허다한 염려를 다 쫓아내버려요. 하나님 지켜주시지. 하나님 함께 하는데 믿음이 이기는데 뭘 걱정해.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평강은 허다한 염려를 쫓아내버리고요. 기쁨은 허다한 분노를 내쫓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문제가 뭐예요?
잘 보세요. 육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 육적인 추구를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죄로 인해서 시달리고요. 염려로 인해서 짓눌리고요. 분노로 인해서 망가져버려요. 인생이. 그런데 영적인 기도를 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사랑.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고 그리고 평강을 위해서 허다한 염려를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기쁨을 통해서 온갖 분노, 허다한 분노를 다 제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 영적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냥 뭐 취업하게 해달라,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영적인 것을 보게 해주시고 영적인 가치를 놓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 형제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교회에서 떡을 돌렸다 하는 얘기를 들렸어요. 대학 떨어졌는데 무슨 떡을 돌리느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죠. 시각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끌어 가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개업할 때 예배 드리는 건 내가 많이 봤어요. 폐업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여기까지 이끄신 거 감사하다. 하나님도 다른 걸 이루실 것이다. 성도는 달라요. 영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뭐 이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더니 그 뭐 어떤 되게 좋은 대학에 이렇게 뭐 되게 좋은 칼을 넣었거든요. 근데 뭐 1점 차이로 떨어졌어. 진짜 1점 차이로 떨어졌다고. 떨어졌더니 저는 별로 상심도 안 했는데 이렇게 교회 사람들이 좀 많이 왔어요. 교회 친구들이 쭉 왔어요. 그때 기억이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 이동준 집사도 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 워낙 많이 와서 한 30명 정도 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없는 거죠. 아들이 대학 떨어진 것도 모르고 누가 오면 이렇게 뭐 해먹이는 거 되게 좋아해요. 30명 갔더니 야 뭐야라 그리고 뭐 순식간에 뭐 한 시간도 안 돼가지고 뭐 무지 잘 먹였던 것 같아요. 막 고기 사다가 구워 먹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붙은 줄 알았어요. 저 그냥 벅적벅적하고 30명 왔다 갔다 하면서 잔치가 벌어졌거든요. 사실 잔치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온 사람 궁겨보낼 수 없어서 한 건데 근데 사실 저도 기뻤거든요. 왜 그냥 뭐 같이 먹고 뭐 떨어진 것도 기억도 안 나고 뭐 그래서 다시 새 힘 가지고 또 할 힘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때 우리 집의 분위기는 영적이었어요. 절대 육적이지 않았어요. 영적이었다는 게 뭐죠?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 17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상속자라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그러면요 자기 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걸 고난이라 그래요. 아, 이 뜻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 고난이네 이런다고요. 그런데 상속자들이 갖는 개념은요 고난을 말씀대로 살다가 오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르죠. 고난이 과정이에요. 과정. 순종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던 과정으로서의 장애물이에요. 그 때문에 고난 때문에 너무 억누르지 않아요. 이거 뛰어넘어서 영광이 있는데 뭐 이게 뭐 허들이 있으니까 이게 뭐 문제가 되나? 사실 지나놓고 보면 아찔한 일인데 당시엔 그렇게 보인다고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도 자잘한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오늘도 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기도가 이렇게 점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랑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해서 다 뛰어넘습니다. 그냥 극복해 나간다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 기도가 이제 1단계의 점핑이고 2단계의 점핑은 뭐냐 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도 주체는 누구죠? 나예요. 내가 육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영적인 기도를 해야지. 영적인 사람이 돼야지. 이게 지금 초창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이렇게 추구를 아무래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영적인 추구를 한다 그래도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버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령이 기도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어드리는 기도. 이게 이제 26절부터 나오는 건데 주도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뭘 합니까? 나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런 거죠. 누가 보면 8장에 나오는 야이로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야이로가 자기 딸이 아파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기준의 믿음이 있거든요. 자기를 근거로 한 믿음. 자기 나름의 기도가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이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을 손잡고 끌고 가서 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딸이 나을 것이다. 이게 자기 나름의 자기만의 자기의 믿음이에요. 이걸 뭐 성경 그렇게 나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 중간에 방해하던 열두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자기만의 믿음을 또 어떤 걸 갖고 있었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자기만의 믿음. 그러니까 야이로는 예수님이 딸을 머리에 손 얹어주면 낫는다. 열두의 혈루증 앓은 여인은 옷에 손만 잡아도 낫는다. 뭐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뭐 11조를 열심히 드리면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뭐 주일 성수를 잘하면은 뭐 우리 가정에 화목을 주신다. 이게 자기만의 믿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또 부인하는 것도 아니야. 그 옷자락에 손 잡은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야이로의 그 정도 믿음에서 이 점핑하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 끌어가지고 딸이 죽잖아요. 그럼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자기만의 믿음이 끝장나는 거라고. 자기만의 믿음이 끝장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 진짜 예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까지는 야이로가 예수님 손잡고 끌고 가려고 했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야이로가 널브러져 있잖아요. 이제 누가 손잡아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손을 잡고 끌고 가고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주도권이 바뀌었어요. 이전까지는 야이로가 예수님 손잡고 가고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은. 근데 그걸 깨버리고 이제는 널브러져 있으니까 야이로의 손을 잡고 예수님이 가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 방해가 있습니다. 죽었다. 딸이 죽었는데 뭐 하는 짓이야. 예수님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막 비웃었죠. 그래도 끝까지 믿고 예수님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믿음은 뭐였다고요? 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다는데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 손 얹지도 않아요. 그냥 말씀으로 낫게요. 달리다구 딸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주도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몇 차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내가 뭘 알아요? 이런 느낌이 있어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그죠? 그 일식집 가면 맨날 듣기도 오마카세. 주는 대로 먹는 거죠. 모르십니까 그거? 오마카세. 그죠? 이렇게 주는 대로. 그 좀 비싸요, 그죠? 주방장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그날 제일 좋은 재료로 나를 안다 그러면 내게 맞는 걸로 이렇게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마음에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죠? 제일 좋은 거 주시겠지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줬을 때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던가요? 기도를 몰랐던가요? 했어요, 걔네들도 기도하고 뭐 안다고. 나중에는 내가 뭘 합니까죠? 그래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준 기도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맡기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게 주기도문 정신이에요. 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저 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면 되게 좋아하는데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알아요. 이상하게 라면을 먹으면은 먹을 때는 굉장히 행복한데 아침이 되면은 눈이 부어가지고 작은 눈이 보이지도 않아서 손가락으로 잡아당겨 떠지고 막 그래요. 전 성교가 좋은 게 뭐냐면 라면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교 가면은 라면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꼭. 근데 집에서는 우리 사모가 절대 안 줘요. 저 어떻게 생각해요? 저한테 라면을 끓여주는 양집사님 그것도 주는 사랑이에요. 양손 집사가 라면을 잘 끓여주거든요. 주는 사랑. 그것은 미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죽으라고 끓여주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끓여줘요. 그래 끝까지 못마땅해하는 또 사모가 있어요. 그것도 또 안 주는 사랑이에요. 그 어떤 사랑이 더 중요한 걸까? 둘 다 중요하죠. 근데 그 라면을 끓여주는 집사님의 생각은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이번 선교 잘 하시고 뭐 내년엔 죽든 말든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사모는 좀 오래 살아야 되는 것 같더라고. 이제 내가 죽으면 지 과부되잖아. 그러니까 좀 오래 살아야 되는 거니까 좀 더 장기적인 사랑을 하는 것 같이 보여요. 아, 둘 다 중요한 사랑이라니까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지만 그 어떤 사랑이 더 중요할까? 다 있어야죠. 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단기보다는 장기인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계산해 넣은 사랑인 것 같아요. 이걸 깨닫는다 그러면 이제 철이 들면 이제 내가 판단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좀 믿고 아내의 얘기도 믿고
또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얘기도 믿고, 왜냐하면 내가 결정해서 나한테 유익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다 맡겨요. 그냥 뭐 이렇게 물건 살 때도 잘 모르면 그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그렇게 훨씬 나은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 그 얘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이 뭐예요? 다 연약한데 얼마나 연약한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연약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우리 할 일은 뭐죠? 기도 제일 잘하려 그러면 성령께 내 기도를 맡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대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시게 하는 인생, 이 최고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뜻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뭐 성결 가서도 그렇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야이로, 우리 초창기 야이로 같이 예수님 손 끌고 가면서 내 딸 꼭 고쳐주셔야 돼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 손 끌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린 다 산산조각난 인생이거든, 믿기만 해라. 근데 믿음이 잘 안 생기잖아요. 죽었는데 막 비웃고 하는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말씀 믿고 믿기만 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면 죽었던 딸이 살아납니다. 우리 죽었던 모든 것들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힘든 우리 사업이 살아나게 되고요. 병든 몸이 일으키게 되고요. 깨진 가정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깨진 꿈들이 다시금 되살아나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두 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전 점핑이 있어야 되는데, 육이 아니라 영의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더럼차라기는 성령께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 은혜의 종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양하겠습니다.